안녕하세요. 김일생과 팝송 여행 34번째 곡 바로 이 노래입니다. F.R. 데이비드의 뮤직인데요. 이 노래는 F.R. 데이비드가 82년도에 유럽 가시에서 아주 선풍적인 사랑을 모았던 월즈의 동명 앨범 월즈에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자, 음악에 관한 노래인데 과연 음악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Don't worry, be happy의 주인공 바로 이분 바비 맥페린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네요. 음악이란 환희이고 기교이며 타인과 교감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목소리와 몸을 갖고서 어찌 재미나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음악이라는 것이 바비 맥페린이 정의한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에게 음악은 어떤 존재인가요? 각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서 이 노래 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F.R. 데이비드는요, 뮤직에서 음악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동시에 창작자로서 어떤 그런 고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했는데 F.R. 데이비드는요, 47년도 트윈즈 태생의 프랑스인 싱어송라이터이면서 기타리스트이면서 피아니스트입니다. 월즈라는 노래 크게 히트시켰고 또 픽업토폰이라는 비교적 빠른 템포의 경쾌한 노래를 또 우리에게 또 굉장히 선보여서 사랑을 받기도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아무튼 80년대 이분의 노래를 라디오, 드라마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가수죠. 네. F.R. 데이비드의 뮤직 가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Music, you're making me blue. 음악이여, 당신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어요. While I'm alone without you. 당신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Fill my heart,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And fill my soul, 그리고 내 영혼도 채워주세요. With tenderness, 부드러움으로 말이죠. Music, fill my loneliness, 음악이요, 내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Music is still all around, 음악이 아직도 온통 내 주변에 가득해서 오르냐, around를 강조했다고 부사를 보시면 돼요. 완전히 around, 주변에 예, 미정도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온통 가득해요. Cause time for changing all the sounds. 왜냐하면 때가 된 거고 때가 됐거든요. 어떤 때가 바꿀 때가 무엇을? All the sounds, 모든 종류의 음향들을, 소리를 완전히 바꿀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악이 내 주변에 온통 가득해서 음악을 바꿀 때가 됐다. 그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사가, 노래의 가사가 워낙에 시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 해석은 이렇습니다. 음악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음악의 모든 그 영감이 나의 그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음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 때가 드디어 된 거예요. 예, 영감이 가득하니까. I know that your inspiration will never end. 난 알아요. 당신의 영감은,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영감이라는 것은 never end, 끝이 없다라는 것을. Seasons are at your command. Seasons에서 apostrophe는 is의 축약형입니다. 계절은 완전히 at your command. At once command 하면 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태세가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나는 당신의 명령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계절들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절이 음악의 어떤 그런 리듬에 맞춰서 순환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조차 음악의 어떤 그런 리듬과 음악의 어떤 그런 규칙에 복종한다는 얘기죠. 예. When spring is near the end, 봄이 끝날 무렵이면 I hear green leaves of summer. 나는 들어요. 뭐를? 여름의 푸르른 풀잎 소리를. 이게 뭐예요? 봄이 다 갈 때쯤 이미 여름이 다가오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음악의 어떤 그런 규칙성, 음악의 어떤 리듬 속에서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순환 또한 내가 느낄 수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악을 굉장히 자연의 그 위에 자연의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렇게 자연의 어떤 부리는 어떤 그런 지휘자의 지휘에 격상시켜 놓은 거죠.
Autumn brings rhythm of the rain. 그리고 가을은 비의 리듬을 가져오죠. Then is hazy shade of winter. 그 다음에는 뭐예요? Hazy 하면 희뿌연 그런 뜻이죠. 그 겨울의 그림자, 희미한 어떤 그 희뿌연 겨울의 그림자를 드리우죠. 어떤 자연의 순환을 어떤 그런 이렇게 또 아름답게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Music, I love you so true. 음악이요,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I'm just crazy about you.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푹 빠졌어요. Be crazy about someone, something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에 완전 돌겠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톤으로 음색의 어떤 그 톤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야? 긍정적인 의미겠죠. 난 정말 너한테 푹 빠져 있어. I'm crazy about you 하면 뭐야?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나너 때문에 돌겠어 정말. 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당신한테 푹 빠졌어요. 네, 당신을 사랑해 그런 의미죠. Without you, music 당신이 없이는 I feel so sad. 난 정말 슬프고 and full of pain 고통스럽답니다. Music, please come back again. 그러니까 음악이요, 저에게 다시 들어와 주세요. 그렇죠. 음악을 창작하는 어떤 뮤지션에게는 영감, 음악에 대한 영감이 없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죠.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에게 마찬가지겠죠. 영감이 없이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렇죠. 아무리 건강했어도 창작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음악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그리고 또 창작의 고통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노래, 뮤직 해석해 봤고요. 다음에는 악보에 맞춰서 음정 박자 그리고 연음 짚어가면서 느낌 살려서 부르기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